오늘의 반등 여인수 전문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워낙에 섹터별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잘 나가는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의견의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인수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일단은 하락은 좀 멈춘 상태입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분위기가 좀 어떻게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D-1일이라는 수요일 분기점 정도 저도 예상을 최초에 했었는데, 어제까지는 이제 심리적 불안 때문에 코스닥이 쭉 미끄러졌는데요.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거는, 미국은 경기선을 넘어가는 뛰어난 상승의 지수가 나왔었고, 경기선 넘어간 다음에 이제 초과 조정을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건 이슈 뭐 아실 거고, 이제 잭슨홀 뭐 이런 건, 이제 뭐한 다음 주부터 그런 이야기 쏙 끼어들어갈 건데. 네, 어쨌든 미국은 오늘도 증강 우량이 나온 거는 좀더뭐 소화할 수 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12,200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 조정은 제가 두려워하는 조정은 아니고, 에이스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뭐 기회로 좀 활용하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2,400선 초입으로 했나요? 2,430을 안 내줘요. 네, 정확하게 저기가 딱 33일 라인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일반인들은 60일 깼다고 손절할 때, 그죠? 네, 그래 보고, 코스닥은 뭐 780선 같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패가 나누어질 건데, 어떤 시장의 주도주는 제가 뭐 12년 전에 주도주 강의를 처음으로 한번 토마토 방송에서 한 기억이 나는데, 주도주는 사람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류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맞아떨어지면 그게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너지주들이 오늘 뭐 방산주랑 해가지고 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초급등으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냐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게 시류가 어떤 지금 러시아 어제 보니까 미 유럽 가는 거 잠궈버리죠? 네, 잠궈버리고. 네, 그 다음에 중동은 또 말을 안 들어요. 예전 같으면 미국 찍어 누를 수 있는데 이제 말안 듣습니다. 정산하자니까 오히려 유가 떨어지니까 정산 못 하겠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서 소위 말해가지고 이 에너지주들이 소위 말해가 인플레이션 시즌 2가 올 거다는 거야, 지금. 분위기가 시유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수 어차피 뭐 별거 아니다. 9월 달에는 반등은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내가 인덱스로 가는 힘은 크진 않을 거다 했죠, 어제도. 좀 섹터를 선점을 잘 하시면은, 예, 배팅해서 화려한 수익이 납니다. 예,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코스피 몇 포인트, 코스닥,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다 했죠, 제가. 계속 언급 드리지만 결국 무엇을 샀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일단 첫 번째 에너지주는 여러분들이 시료를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신재생의 태양광 조금 전에 풍력 대표주들,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고점 다 넘겨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넘겼다는 건 매물 소화되고 들어가겠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오늘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수소도 수소 연료전지도 지금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 뭐 지금 보조금 확대책 수혜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된 버만 퓨얼셀, 두산 퓨얼셀 이런 주가들이 주가가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죠? 네, 이게 오늘 시장의 화두가 되고 에너지가 폭이 넓습니다. 2차 전지도 결국 대체 에너지죠. 근데 2차 전지는 어제 제가 기술적으로는 LNF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22만 딱 중반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이제 최근에 낙폭이 컸고, 반대로 지금 뭐 중국 거 써면은 미국에서 보조금 안 되는 거 아시죠? 어제 지난주에 한참 설명드렸는데, 그거 빗겨나가는 거는 포스코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안 두죠? 차트 보면 뭐 저렇게 위격 과다한 거를 저 친구는 추천하네. 이건 바보 같은 이야기고요. PBR을 체크해 보세요. 코스닥 기업들은 2차 전지는 PBR 10이 넘어갖고 있는데 5거든요. 이거 좀안 끝난 게 아니고 쉬었다 다시 가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이거는. 그래서 2차 전지, 신재생 수소까지 확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도 오늘 이게 확장됩니다. 승일 아이텍이라고 신규 상장됐는데, 29일 날 보호 예수 물량이 있어서 카운팅하고 있는데, 오늘, 네, 자신 있게 붙였죠. 물론 매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네, 저 에너지 이야기한 김에 오늘 에너지 섹터를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개별 종목 중에서 미래 나노텍이라는 주가가 화끈하게 붙는 거를 보신 분들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이런 신고가 낼 때는 이렇게 관대가 아니고 확인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산화 리튬이죠. 이 수산화 리튬 그 중국 거 쓰면 안 된다잖아요, 지금. 그러면 국산
생산하는 뭐 지금 전구체나 수산화 리튬 생산 업체들은 예, 앞으로 좀 쇼케이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일간 뭐 20몇 프로짜리 급등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잘 보고 계시라 했던 2차 전지 메이커로 기업 변신하고 있는 금양도 수산화 리튬 양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고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형을 무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뭐 나는 싼 거만 줘, 싼 거 주니까 비지떡이 되는 거죠, 항상. 네, 신고가 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잘 봐야 되고 또 조정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코스모 계열의 코스모 과학도 폐배터리 때문에 좀 뭐 2만원 위협하다가 다시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주는 지금 시절이 판을 깔아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혹시나 어제 오늘 매입하신 분들 좀 더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눌림보은 기회입니다, 이제. 네, 이게 주력 투력을 보이고 있다. 2차 전지도 계보를 아셔야 되고. 방산은 요번에 또 모로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가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제가 한 15년 전에 조선주 갈 때 이랬거든요. 고점이라고 다 뭐 현대중공업 뭐 20만원 고점이라 했는데 좀 빼나 싶으면은 새로운 발주가 빵빵 터지면서 갔죠. 지금 초왕기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당장 생산해 달라면 해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오다는 지금 이게 그냥 단발이 아니에요. 또 조정 주면은 이번에 제가 조정신호 잘 밟고 끝난 거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배팅한다는 거는 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고가 난 섹터를 분명히 잘 봐야 되고 또 조정시 봐야 돼요. 오늘 원전은 좀 쉬죠? 뭐 쉬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원전도 에너지, 대체 에너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섹터가 지금 방산하고 주도권을 잡은 거는 확실시 된다. 다만 이대로 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또 눌림목에서 인정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정을 못하면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와 연동대가 빠졌던 건데 환율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오늘 한 2분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환율이 1350원 가니까 경제 위기가 올 거야. 아니면은 대한민국 경제에 뭐 암울해진다.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환율 올라가면 수출 기업은 네, 속된 말로 논하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전차군단이 가야 돼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이 1100원 받다가 1300원이니까 20% 가까이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동차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세게 못 가고 에너지 섹터에 포함된 수출주들이 더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예, 조선주들이 지금 뭐 에너지 이슈와 연동돼가지고 조선도 달러 결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위기가 아니면은 수출 기업은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에너지 섹터 쪽으로 예, 지금 수급을 옮겼다는 거. 대신에 더 이상 삼성전자나 네, 현대자동차가 더 빠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네, 빠질 가능성 희박하고, IT는 대형주보다는 역시 뭐 중소형을 봐야 되겠죠? 네, 주중에 아무 언급드렸던, 이런 뭐, DDR5 관련주들은 뭐 실은 하방 경기를 보이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반도체는 여튼 지수 반격이 세질 때는 고가 매도해야 되겠죠? 뭐 실은 합성 코처나 저번에 개별 종목이라든지 약이는 안 되는데, BCNC였고, 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주와 오늘 그리고 또 항공주들도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닥권에다가 코로나 추세가 좀 꺾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가 7월 달에 좀 걱정을 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하단부에서는 소비재는 오늘 항공주를 배팅해둔 것 같아요. 다 이유 있는 시세였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끝으로 제약바이오는 주도급을 쥐고 있던 애들 많이 자빠지면은 반등은 나오겠죠. 뭐 박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빠지면은 반등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올라가면 마무리 파동이 될 것 같고 하단부에서 에너지가 모아지는 바이오에서 큰 시세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조금 힌트 제가 드렸는데 하단부에서 모아지는 쪽은 보호해수 물량 이슈가 끝나는 신규 종목에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그 정도까지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전략 팁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좀 강조해 주실 만한 부분 있으신가요? 예. 오늘, 네. 제가 아주 공지는 안 했는데 제가 5시 반에 좀 공개 방송에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릴 건데 일단은 인덱스는 저점 D-1일 기점에서 조금 밀달락을 지으려고 한다. 한국 시장은. 그리고 이번에는 예, 크게 안조정 가기보다는 박스권 중간 부분에서 만났고 중간부에서 한번 반등을 줄 건데 남은 9월달 8월 말에서 9월 초중순은 일단 한 박스 정도만 생각하세요. 지수보다는 섹터입니다. 에너지와 방산은 신고가형은
예, 보유자들은 홀딩, 그 다음에 미평입자들은 조정시 하나 정도는 사야 됩니다. 한두 개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IT 기반, 그리고 뭐 2차 전지, 선제 조정형,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 이쪽도 반등할 때가 근접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여인수 전문가도 이렇게 공개 방송을 펼치네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